안녕하세요, 돼지쌤이에요. 오늘은 알버트 AI를 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없고요. 원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앱 이름은 알버트 동물원이에요. 자,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앱을 실행한 후에 알버트의 전원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페어링이 되죠? 자, 놀이 시간은 저는 그냥 영상 찍는 목적이니까 5분으로 짧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안녕, 친구. 난 알버트라고 해. 보드에 나를 올려놓고 아래 시작 버튼을 눌러줘. 시작 위치로 이동 중이야? 자, 자동으로 시작 위치로 이동을 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자, 여기 보면은 캣이 가까이 있네요. 캣을 선택해 볼게요. 이 동물을 보러 가보자. 코딩 카드를 조합해서 길을 알려줘. 자, 이 위치에서 캣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움직여야 되겠죠? 여기 밑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카드가 없어도 코딩이 가능해요. 앞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이동하면 되겠죠? 코딩 실행. 오. 자, 다음 동물을 한번 골라볼게요. 다음 동물은, 고릴라. 이 동물을 보러 가보자. 자, 고릴라한테 가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앞으로 가볼게요. 뒤로 한 칸. 오른쪽으로 90도. 앞으로 한 칸. 오, 성공. 안녕, 난 고릴라. 만나서 반가워. 다음에는 어떤 동물? 마지막으로 코끼리까지 가볼게요. 이 동물을 보러 가보자. 코딩 카드를 조합해. 앞으로 두번 왼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두 번. 왼쪽으로 90도. 앞으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반가워, 친구.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서 코딩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겠죠.